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학과의 김현섭 교수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건축학과 미래사회라는 핵심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5 디스커버 KU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강의를 모두에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희 학생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외부에서도 일반인들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요. 저는 건축학과 92학번인데, 제가 2008년도에 모교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대가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것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의 건축적인 사항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건축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전공은 유럽 근대 건축, 유럽 모더니즘 건축, 그리고 한국 현대 건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틈틈이 우리 학교의 건물들을 조사하고 조금씩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작년에 원래 고려대학교 건축이라는 책이 출판됐어야 되는데, 출판 바로 직전에 약간 홀딩되는, 뭐몇 가지 이유로 홀딩되는 상황이 됐고, 뭐 바라기는 뭐올 안에는 출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교우회보에서 그거하고 무관하게 고려대학교 건축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연재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한 1년 반 넘게, 이번 11월 호, 그다음 12월 호가 나오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그 책에 썼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도 좀 요약해서 18회, 19회 정도로 우리 학교의 건축물에 대해서, 또 캠퍼스의 발전 과정, 더불어서 고려대학교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을 좀 연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고려대학교 교우회부에서의 사항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건축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딕 석탑이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됐고 어떤 이유로 고딕 석탑의 건축을 만들었는가, 그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서 한국 건축 역사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 논문집에 실기도 했고요. 이 시간 뭐한 시간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학교 건축 100년사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10년이죠. 1905년 보성전문이 설립되고부터 올해로 110년이 된 해인데, 100이라는 건 가득 찬, 굉장히 많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100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100년, 110년에 걸친 역사를 한 시간 동안 요약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각 시기별로 뭐 별도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하고요. 제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건축의 100년을 한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시기 구분은 다 다를 텐데, 저는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 시기, 한 30년 정도 돼요. 우리가 보통 고려대학교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안암동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약 30년 가까이를 안암동 이전, 종로구 일대의 여러 동네에서 좀 전전했던 역사가 있고요. 1934년 9월에 우리 본관, 그 당시에는 안암동 신교사라고 불렸던 그 본관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안암동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암동 시대가 개막된 1934년부터 우리 문과대학이 주로 사용하는 서관 건물 60, 그것도 두 단계에 걸쳐서 완공이 됐지만, 60년 전후, 61년 뭐 이쯤까지를 그두 번째 시기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이때는 삼부구성, 고딕 석탑의 삼부구성이 완성된 시기다라고 규정을 해봤고요. 본관, 도서관, 서관
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캠퍼스죠. 그다음 60년대부터는 서양의 모더니즘 건축이 고려대학교에도 유입됐고 또 캠퍼스 전체에 마스터 플래닝이 도입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이제 뭐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에 이르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현대화 시기, 조금 더 현대적인 그 옷으로 건물들이 갈아입고 또 과학고대를 또 외치고 했던 그 시기가 네 번째 시기고, 마지막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시기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때는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건물들을 새단장하기도 했고, 단지 우리가 민족고대 100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고대 1000년을 향해 나가자, 그런 구호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 사업과 새천년 건축기 라는 이렇게 다섯 가지 시기로 개괄을 해봤습니다. 우선 안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 뭐 프리 안암 피리어드라고 영어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 시기를 보면 한네 가지 장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수송동, 그리고 세 군데군요. 수송동의 러시아어 학교 한옥 건물을 사용했던 시기, 또그 지역에 새롭게 목조 건물을 크게 짓고 새로운 도약을 추구했던 시기. 그다음 낙원동으로 이사 와서 오성학교, 전 서북학회회관이 쓰던 그 오성학교 교사를 사용했던 시기. 그다음 송현동으로 이사 왔던 시기.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안암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시기는 러시아어 학교를 빌려서 사용했던 시기인데, 사실 안암동 이전 시기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치 조각 퍼즐 맞추듯이 기존 자료를 많이 찾고 또 일부분은 굉장히 많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재구성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있는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보성 전문이 사용했던 러시아어 학교는 이제 한옥 건물이죠. 근데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지만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딱 사진 이거 한 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의 모습을 추측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줄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뭐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 건물이 처음 시작이니까 좀 상당히 협소했다. 이 사진만 보고 볼 때는 우리가 한옥의 지붕을 가지고 뭐 팔짝 지붕이니 우진각 지붕이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포멀하고 권위적인 건물에 쓰는 팔짝 지붕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여기 이렇게 해서 꺾인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게 정면 세 칸으로 구성된, 한옥은 이제 기둥을 통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이라고 하는데, 아마 세 칸짜리 건물이다. 우리가 초가삼칸 얘기할 때세 칸짜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또 기와집, 기와를 올린 그 정도의 건물에서 보성전문이 처음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기관 조선시대 서원을 보면 강당이 중앙에 있고 동제와 서재가 있어서, 동제 서재에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고 묵고 공부하고, 강당이 가장 메인 건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그렇다면 이게 뭐그 동제나 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당 메인 건물일 수도 있고, 옆에 또 다른 작은 건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은 아마도 학교에 큰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당에 모여서 뭔가 행사를 거행하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야외에 다른 곳 장소를 크게 빌려서 뭐 졸업식이라든지 큰 행사를 개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점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처음에 보성전문이 소학교랑 같이 개교했는데 이듬해에는 중학교가 또 개교하고 하니까 공간 부족 문제가 심하단 말이죠. 지금도 뭐 공간 부족은 언제나 있는 문제지만, 그래서 그 처음 러시아 학교 건물 주변에 한 200여 칸의 가옥을 매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1914년도부터는 그 건물 다 허물고 새롭게 신축 목조 2층 교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보성 전문이 뭐 소학교, 중학교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10년 즈음에서 또 12년 이 즈음에서 처음에 보성 전문은 뭐 고종황제 때 이용익 선생이 시작해서 개교를 했지만 1912년 즈음에서 이제 천도교가 굉장히 어려웠던 보성 전문의 재정적 상황 가운데 천도교가 보성 전문을 인수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의 도약의 계기로 이 건물을 지었다고 보고요. 이 사진만 볼 때는 단지 건물 하나라고 보이지만 다른 몇몇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운동장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 문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성 전문학교나 그 중학교나 소학교, 당시 초등학교 같이 한 지붕에 둥지를 틀었다는 걸알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보성사라는 건물이 있어요. 보성 전문의 인쇄소 역할을 했던 보성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미 3.1 독립운동 독립선언서 그걸 출판하고 했던 지역이고요. 이것 말고 이외에 여러 몇몇 사진을 보면 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한다든가 여러 체육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려대학교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큰데 이미 안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그런 운동,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보인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18년도에는 낙원동에 있는 오성학교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보성 전문만 이렇게 따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다른 건다 생략을 하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면 보성 전문이 안암동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지냈던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지금 현존하는 모습인데 지금 건국대학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추적한다면 한번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가서 아 이런 건물에 살았구나.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건대 박물관 겸뭐 설립자인 상업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캐나다 건축가 헨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건축했다고 해요. 그 당시 말하자면 서양에서 서양풍 건축물 일본에서도 처음 문호를 개방한 다음에 서양에서 많이들 들어와서 서양풍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것도 그런 양식으로 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붉은 벽돌로 짓고 모서리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보강을 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돌로 보강을 한 그런 유형이고 가운데 이렇게 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건물 내 밖에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안쪽 사진을 하나 본다면 이 당시 강의를 하는 모습이 우리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건물이라는 걸알수 있는 건 지금 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이 샤시창을 보면 같은 건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영강을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영강은 아닐 것 같아요. 칠판에다가 열심히 영어인지 외국어로 이렇게 글을 써놓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국제적인 강의를 우리 고려대학교가 보성 전문 시절부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안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 가장 마지막 시기는 송현동으로 이사 가서 천도교의 본부를 사용했던 시절입니다. 이 즈음에 1922년도에 천도교가 그 근방에 새로 큰 건물을 신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천도교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성 전문이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하나의 캠퍼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그 수성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울타리 내에 건물들인데 특히 두 동의 건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는 목조 건물, 하나는 벽돌조 건물인데 마치 수성동에 있었던 그 목조 교사와 낙원동 오성학교 건물, 벽돌 건물이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여기도 굉장히 좁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테니스 코트를 마련하고 테니스를 치고 운동을 하고 뭔가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함양했다고 할까 어떤 단결되고 단지 우리가 지식의 함양만이 아닌 어떤 육체적인 체력을 길러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듯이 이 모든 면을 고루 교육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미 그 당시에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둘수 있는 것은 1934년부터 시작됐던 안암동
캠퍼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안암동 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건물에 관련된, 건축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인천 김성수 선생이 이제 보성 전문을 1932년에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하고부터 어떻게 이 안암동 땅에 교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게 되었는가? 또왜 특별히 하필이면 많은 다른 유형의 건축 양식이 있었을 텐데 석탑을 짓게 되었을까? 그것도 왜 고딕 석탑을 짓게 되었을까? 재밌는 의문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때 인천 김성수 선생이 하나의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본다면 또 다른 축은 바로 건축가 박동진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선생이 막그 보성 전문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뭔가 교육에 대한 뜻을 품었다고 해요. 1929년 12월부터 이듬해 32년 8월까지 뭐한 1년 8개월 정도 유럽과 미국을 시찰을 하면서 교육시설, 특히 이제 대학교 건물들을 많이 시찰을 하고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나도 조국에 돌아가면 대학을 세워야겠다. 그런 꿈을 품고 돌아와서 여러 계획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보성 전문을 좀 인수해 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인수를 하게 되고 그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캠퍼스를 마련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안암동 일대에 와서 당시 이제 본관 건축이 시작될 당시에 이 안암동의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을 하고 이른바 백년 대계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건축가 박동진 선생인데 지금 뭐 인천 김성수 내외와 건축가 박동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도 이때가 이제 추측컨대 개동 인천 선생의 개동 자택에서 설계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신관 2층에 뭐 설계실을 차려놓고 같이 숙박을 하면서 건축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가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인천 선생의 기록에 의하 그 박동진 선생이 썼던 글에 의하면 처음 박동진 선생을 만나고 함께 땅을 보러도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앞뒤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이 캠퍼스를 계획하고 꿈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천 선생이 큰 꿈을 그렸다면 박동진 선생이 건축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를 제안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싶고요. 박동진 선생은 우리나라 건축가 1세대라고 볼수 있는 분입니다.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건축을 교육받았고 이 당시는 뭐 총독부에서 건축 기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 선생이 우연한 기회에 박동진 선생, 박동진이라는 건축가가 조선인 건축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이 보성 전문은 또 고려대학교는 바로 민족의 기술자가 설계를 해서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박동진 선생으로 하여금 건축을 건물을 짓고 설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암동 본관 건물 또 도서관이나 좀 건물들 가지고 뭐 석조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조 건물이라고 하고 고딕 석조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가장 핵심 그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 바깥에 단위 석괴, 화강암 석괴를 이렇게 쌓아서 화강암과 철근 콘크리트의 복합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짓는 예컨대 뭐 100주년 기념관이니 다른 현대 건축대는 그런 건물들과는 다른 것은 요즘 짓는 건물은 다 건식 구조란 말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물을 부착하고 거기에 얇은 화강암판을 딱 덧대 가지고 마치 어떤 메스가 있는 그런 덩어리 이 돌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건데 현대 건축물에서는 이건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석괴고
철근 콘크리트 옆에 이렇게 단위 석교로 붙여서 스스로 자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굽법과는 상당히 다른 습식 국법이라고 볼수 있고, 스스로도 무게를 견디기 때문에 일부 구조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암의 복합 구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촌 선생이 뭐 공사 때마다 늘 나와서 감독을 하고 세세하게 공사되는 바를 살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진은 이제 완공된 때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의 사진인데, 보통 고딕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딕 건물에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할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특성이라면, 예컨대 뾰족같이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했지만 아치 끝이 이제 뾰족한 거예요. 그 이전 고딕 건축 양식 이전엔 라운드 아치라고 둥근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뾰족합니다. 뭐 옆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이 중앙 탑 부분에 보면 뾰족아치가 있고요. 또 고딕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하이 고딕, 그러니까 가장 성기 고딕이라고 볼 때는 그 구조, 골조의 구조가 아주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데, 이건 그 성기 고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이른바 튜돌 고딕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튜돌 고딕은 영국 튜도 왕조 때 보였던 그 고딕 양식으로서, 고딕 건물이 좀 온건해지고 르네상스로 전이하기 전, 그런 어떤 전이기 과도기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그 하이고틱 스타일의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이 많고 아주 뾰족하고 높고, 그거보단 좀더 온건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고딕, 튜돌 고딕 양식은 단지 여기에서 처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영미권 많은 대학들 건물이 이런 튜돌 고딕 양식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른바 칼리지트 고딕 스타일, 즉 대학 고딕 양식이라고 제가 저는 번역을 했는데, 대학 고딕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육 시설 건물들에 많이 도입이 됐는데, 우리 이 안암동 석조 고딕 건물들이 바로 그러한 양식의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평면도죠. 본관 평면도인데, 이 본관 안암동 신교사가 완공됐을 때 당시 조선과 건축, 조센토 겐치쿠라는 일본어, 그다음 다 일본어로 나왔어요. 조선과 건축이라는 조선 건축회가 발행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보성전문 신교사의 그 완공 소식을 전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계략을 보여줬던 그 평면도입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면 아주 단순하죠. 아주 낮은 얇은 H자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고,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뭐 아주 심플한 그런 구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이것만 보면 굉장히 고전주의적인, 그리스 로마의 고전 같은 그런 고전주의적인 특성도 많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암의 신교사가 완성됐을 때 당시 이건 하나의 장안의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곳이, 이 안암동일 때는 허허 벌판이었는데, 안암동에 우뚝 이 석조 외장의 건물이 섰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볼거리였고, 종로에서부터 이 안암동까지 학생들이 문패를 들고 행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서울 시민들이 이것을 구경하고 또 격려하고, 당시 민족사학으로서의 보성전문의 위상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어떤 뭐 이른바 관악의 허세에 맞설 우리 사학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송현동 교사고, 지금 종로를 이제 걸어가는 것이고, 지금 안암동 신교사로 행렬하면서 딱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1934년 9월 말 여기에서 안암동 캠퍼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지금의 모습, 지금은 여기 중앙광장을 새로 단장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비록 이 건물이 서양식 건물을 도입을 했지만 그 안에 민족 정신을 많이 불어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세부 디테일에 볼때 가장 대표적으로 정면 탑
정면 출입구에 보면 이 아치 밑에 이 호랑이상을 조각해 뒀던 거라든지 아니면 상부나 뒷면에 보면 이 무궁화 문양을 조각해 둔 것들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종종 그 신촌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연세대학교 당시 연희전문에 또 비슷한 양식의 건물을 이제 연대가 연희전문이 조금 더 일찍 건물들을 지었는데 언더우드관이죠. 언더우드관은 기독교 미션 계통의 학교라 훨씬 우리 보성 전문 고려대학교보다는 단출하달까 소박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돌쌓기도 돌도 우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쌓았다면 여기는 뭐 운모 편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질박한 느낌, 소박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주려고 한건이 연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호랑이와 무궁화를 조각했다면 거기는 태극 문양을 이 언더우드관 중앙 상단에 이렇게 조각해 놨다. 여러분들이 그쪽 방문하시게 되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관 안암동 신관 신교사를 설계를 할때 단지 그 건물만 염두에 뒀던 건 아니죠. 이미 이 도서관 건물을 지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35년이 보성전문 창립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도서관을 짓자라고 이미 계획을 했고 거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개최하고 또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건물을 짓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단지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강당부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또 서쪽에는 이미 이또 다른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운동장도 크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옆에 보면 뭐 정구장, 농구장 등등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본관 도서관 건물 공사가 시작이 됐고 이 도서관은 1937년도에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 공사 중의 모습이고요. 이 당시 동아일보에서 보성전문의 공사 현황을 또잘 보도를 했는데 이건 이미 35년도에 일찌감치 보도를 한 기사예요. 그래서 뭐 보전 도서관 설계 입체도 있던 입체도라는 말을 재밌게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잘안 쓰지만 보면은 뭐 이것만큼 사실 이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데 열심히 찾다 보니까 동아일보에게 나왔더라고요. 이것만큼 그 당시에 건축가의 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원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사항은 나중에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건물하고 비교할 때좀 비교가 되는 것은 이쪽 부분이 짧죠. 이 한쪽은 길고 본관 쪽으로 나 이 날개부가 짧은데 후일 여기를 이제 증축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 코너 부분에 세워진 탑이 가장 중심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탑의 양 모서리에 세워진 팔각형의 작은 이탑 이걸 튜렛이라고 하는데 이 튜렛도 그 고딕 양식의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본관에서도 있었지만 이 요철 모양의 여장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배틀먼트라고 하는데 뭐 중세 성곽 이런 데서 전 성곽은 아무래도 요새죠. 그래서 적과의 어떤 전쟁에서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이 여기 요철 모양에서 활을 쏜다든지 총을 쏜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방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제 중세 고딕 양식의 일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완공됐을 당시의 모습인데요. 지금 본관이 있고 도서관 있고 그 앞에는 여러 초가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운동장을 만들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또 소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모서리의 탑뿐만 아니라 이쪽 동측편에 입면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돌출창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소첨탑이 있어서 고딕 성당이나 고딕 구조물의 어떤 구조적인 이유와 수직적인 어떤 미학을 같이 동시에 보여준다고 볼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뾰족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심히 본다면 그 도서관 건물, 지금은 지금 대학원 건물로 공식 명칭은 대학원 건물이죠. 근데 모서리에 이 튜렛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도서관이라고.
그리고 실내의 모습인데요. 실내에서도 이 아치의 모습이 우아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당시 도서관으로 썼기 때문에 열람실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당시 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거만큼 뭐 좋은 시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인 뭐 1교수 1실 뭐 이런 충분한 공간이 교수들에게도 제공됐고 학생들한테도 충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서 뭐이 모든 일본의 학교들도 굉장히 이 보성 전문의 시설을 부러워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런 멋진 도서관을 어떻게 설계하게 됐을까? 아까 본관의 경우는 인천 선생이 박동진 선생과 함께 서로 같이 상의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인천 선생이 1년 8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의 여러 건물들을 시찰하는 가운데 많은 사진을 찍고 또 활동 사진을 찍어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활동 사진 뭡니까? 비디오 카메라죠. 그래서 동영상을 찍은 거죠, 쉽게. 그 자료를 찾는다면 과연 인천 선생이 어떤 건물을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었을까? 어떤 걸 주로 흥미롭게 봤을까? 이걸 알수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거든요. 뭐 아무튼 인천 선생이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박동진 선생이 또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하면서 본관을 지었다면 도서관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축의 연원에 관해서 고려대학교 70년지 과거의 고려대학교 역사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본교 교수로 있던 오천석 교수의 모교인 듀크대학교 도서관을 본따서 지었다. 이런 구절이 있고, 이 중앙도서관과 본관이 사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도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사적 표지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당시 교수로 있었던 오천석의 모교인 미국 듀크 대학의 도서관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근데 저 같은 건축 역사 연구자는 이런 구절을 보면 정말 뭘 봤지? 막이 의문의 의문,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문을 이제 쓰게도 됐는데, 사실 오천석 선생이 듀크대학교를 나왔다는 건 이제 잘못된 거고요. 오천석 선생은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뭐 코넬, 노스웨스턴,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모교라는 건뭐 잘못된 거고, 과연 어떻게 그 듀크대학의 도서관을 봤을까를 보고 이 사람의 앨범을 보고 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역사에 나오는데, 사실 앨범이라기보다는 오천석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 대학의 카탈로그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다가 나중에 이제 정답을 찾게 된게 오천석 선생이 고우회보, 이게 교우회보죠. 고려대학교 교우회보. 석탑 야사라는 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오천석 선생이 와서, 인천 선생이 와서 이제 도서관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디 좀 그래도 모범이 될 만한 게 있느냐? 한번 추천 좀 해달라. 근데 마침 오천석 선생이 미국의 여러 대학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뒤져보다가 보니까 듀크대학교의 신축 도서관이 참 괜찮다. 그래서 인천 선생한테 추천했더니 인천 선생도 이거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면서 그것을 좀 모본으로 해서 건물을 설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 의문을 많이 풀게 됐는데, 그렇다면 오천석 선생 어떤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크 대학의 카탈로그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져보고 찾아보고 해서 그 1930년대 전반에 듀크에서 발행했던 카탈로그라고 할까요? 뭔가 출판했던 그 학교 책자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제가 찾아본 제 견해에 의하면 이 자료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뭐 듀크대학교 블래튼인데요. 여기에 보면 막 30년, 31년에 신축한 도서관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은 이 당시에는 제너럴 라이브러리라고 했지만 지금 펄킨스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을 보니 이
모서리 이렇게 꺾여 있고 모서리에 탑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이 건물이 오천석 선생과 인천 선생 그리고 박돈희 선생이 좀 참조했던 바로 그 도서관 건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듀크 대학교는 이스트 캠퍼스와 웨스트 캠퍼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스트 캠퍼스는 고전주의적인 양식의 건물들이 있고 웨스트 캠퍼스가 30년 그 전에 막 이제 신축했던 캠퍼스거든요. 이것은 고딕 양식의 근간으로 해서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호레이스 트롬바워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전체 이제 배치도를 보면 중앙에 채플을 중심에 두고 이게 도서관이고 학생회관이고 여러 건물이 배치가 되는데 그 전체 배치 구성이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 하나하나를 볼 때는 뭐 차이점이 있지만 본관이 있고 우리 도서관이 있고 서관이 있는 배치가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탑 모서리에 탑이 있는 게 우리 도서관 건물하고 유사하다. 그런데 디테일을 보면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우리 도서관 건물이 훨씬 더 정교하고 미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듀크 대학교 도서관, 퍼킨스 도서관은 굉장히 둔탁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디테일의 유사성은 오히려 여기에 데이비슨관이라고 이과대학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중앙 탑이라든지 이 튜렛이라든지 이 튜렛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파이럴로 이 창이 뒀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다면 아마도 단지 그 건물 하나만을 참조했던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디테일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우리 도서관의 우측부에 그 한쪽 인면을 보면 이런 유형의 인면 있죠. 이건 그 도서관 반대편에 있는 학생회관 건물입니다. 근데 학생회관의 인면이 우리 도서관 인면하고도 끝에 부분 동측 인면이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런 이걸 근간으로 하되 이런 여러 유형의 건물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듀크 대학이라는 것이 뭐 유일한 뭐 모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유형의 건물들이 당시 많은 대학 건물들에 도입돼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듀크 대학도 그 이전에 지어졌던 프린스턴이나 시카고나 다른 많은 여러 대학들을 사실 참조하면서 지은 거고요. 그 건물들의 이건 뭐 제가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그 건물들의 연원을 또 보면 이미 중세 시대에 처음 대학이라는 것이 설립됐을 때 지어졌던 건물들을 모본을 하고 특히 인천 선생이 구미 여행 가운데 영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많은 시간을 또 방문하고 보냈다고 하는데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기타 여러 과거의 대학들을 또 근간으로 해서 건물을 많이 그런 연장선상에 뭐 단일한 모본이라기보다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서관이 준공된 다음에는 38년도에 그 이듬해 중앙 대운동장이 완공되고요. 뭐 처음부터 얘기했던 어떤 그 스포츠의 공간이 여기에도 구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뭐 일장기 말소 사건 그런 게 유명했잖아요. 그때 느꼈던 여러 우리 민족의 어떤 감흥 그런 게 컸는데 뭐 인천 선생이 그 베를린 올림픽 스테디움의 규모로 그걸 따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고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운동장이 사실 동양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5 한국 동란이 났을 당시에는 서울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구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보성 전무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안암동 캠퍼스를 미군이 와서 사용을 하게 돼요. 미군이 와서 주둔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미국기가 있죠. 이렇게 병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 다시 환도했을 때 보성 전문이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미국이 안 내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버티고 이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석조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튼튼하게 짓다 보니까 좀
글쎄 파괴된 부분도 없고 계속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 뭐 탄원도 하고 해서 간신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학기를 환도한 이후 한 학기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개동의 중앙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보성 전문이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딱 보면 혹시 중앙고등학교를 안 가본 학생, 이거 고려대학교 건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앙고등학교 건물이죠. 같은 재단에 속해 있던 인천 선생이 뭐 보성 전문을 인수하기 전에 중앙고등학교를 이미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도 역시 박동진 선생에게 의뢰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건물에 있으면서 보성 전문 멤버들이 다시 안암동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꿈꿨겠죠. 본관과 도서관이 있고 이제 이쪽에 서관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한국 전쟁 이전에 이미 이 공사를 계획하고 자재도 반입하고 터닦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실행될 수가 없었고 이후에 돌아와서 건축 공사를 하는데 전부 다 완공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일부분만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관의 그 뒤측 면이죠. 그래서 서관을 잘 보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뾰족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앞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서로 다른 시기에 건축된 부분인데 이 부분 뒷부분은 1955년 보성전문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1946년부터 이제 고려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학교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일단 뒷부분부터 완공을 하고 준공하고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 앞부분을 이제 완공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또 윗부분이 이제 추가돼서 공간을 다락 부분의 공간을 또 만들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걸 이 서관이 완공되면서 뭐 제가 그냥 그렇게 편의상 명명하긴 했지만 고려대학교 석탑의 3부 구성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근래에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과거의 사진은 아니지만 중앙에 본관이 있고 그다음 도서관 건물, 그다음 서관 건물이 딱 균형을 잡고 앞으로 지어질 고려대학교 건축물의 어떤 중심이 되고 또 석탑의 모티브를 계속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뭐 본관 자체는 좌우 대칭이지만 도서관 건물과 서관 건물이 똑같은 대칭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위치상으로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균형을 잘 맞추고 있지만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서로 조금 다른 유형으로 함으로써 그 단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른바 diversity in unity, 또 unity in diversity. 이 다양성 속의 일치, 또 일치 속의 다양성을 우리 고려대학교 석탑 건물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예컨대 우리가 뭐 불국사를 가보면 다보탑과 석가탑이 딱 있죠. 이게 어떤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아려는 그런 미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원 건축을 얘기하면서 동제와 서제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 강당이 딱 있고 좌우에 동제와 서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앞에는 마당이 있고 여기는 큰 운동장 또는 지금은 뭐 중앙광장이지만 동쪽과 서쪽에 건물들을 이렇게 둠으로써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속속들이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강당 건물이 여기 보이고 대운동장 있고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교양관 자리인데 이 당시 T자형 건물이라고도 불렸던 과학관이 이렇게 설계가 되고요. 여기는 뭐 이학부 실험실이라고 여겨지고 외부에 공간이 돼 있고 그러나 그 주변으로는 도시형 한옥이 빽빽히 밀집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볼수 있게 됩니다. 이건 62년도 즈음의 모습인데요. 여기 잘 보면 서관 있죠? 서관이 처음 완공된 부분하고 나중에 완공된 부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 안암동 시대가 개막이 되고 여기 고딕 석탑의 건물들이 들어선 모습을 본다면 이제 그 다음 시기에는 특히 60년대부터는 그러한 유형의 건물보다는 이른바 모더니즘의 건축물들이 고려대학교에 유입이 되고 도입되고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학생 회관 건물이고 교수실 있고 여학생 회관 건물인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동진 선생이 설계한 건물인데 겉으로는 지금 그 화강암을 붙여서 화강암 석탑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내부 공간의 측면에서는 아주 개방된 오픈 플랜이죠. 그래서 이 근대주의적인 아주 근대적 건축물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자형 건물 그 당시엔 과학관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교양관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명칭이 이제 이 우당 교양관이 지어지기 이제 전 건물이죠. 이 자리에 이 건물도 마찬가지 같은 건축가 박동진 선생이 설계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튜돌 고딕을 도입한 아주 육중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을 당시의 모습과 매우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능성을 추구했던 이 과학관 또 교양관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괴리는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물론 초기와 후기 뭐 이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전의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건축적으로 질문을 던질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들 지을 때 기념비적이고 좀더 영구적인 상징적인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 실용적이죠. 항상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이 누가 뭐 제발 건물을 지어주십시오라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게 아니라 모금을 한다든지 어렵게 어렵게 짓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실용적으로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게 서양에 있었던 모더니즘 건축의 유형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양의 모더니즘 1920년대, 30년대 가장 피크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단순성의 미학, 그 이전에 있었던 장식 같은 걸다 배제하고 단순하고 이런 건물 면에 그 평활한 건물 면 그리고 지붕도 이제 평지붕을 사용을 하고 어떤 장식 대신에 규칙성, 규칙되고 반복되는 것. 지금 이 과학관, 교양관의 모습을 볼 때도 이 수직 루버가 굉장히 반복되면서 어떤 반복의 리듬의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유형의 건물을 이제 박동진 선생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실제 30년대 박동진 선생의 글을 보면 당시 서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모더니즘의 건축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보성 전문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징성, 학교의 건물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화강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강조했던 것이 유약한 일본의 목조 건축과는 다른 어떤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나는 재료이기도 했고 그러한 화강암의 상징성이 중요했다면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유형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공대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이공대 건물로 지어진 건물도 마찬가지로 근대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지금 뭐 제2공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들리고 있지만 근데 이 즈음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항은 박동진 선생이 그동안 고려대학교 건축의 건축적 기조를 이뤘던 건축가라면 이제 그분은 서서히 이 고려대학교 건축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건축과의 1호 교수로 임용됐던 이정덕 선생인데요. 65년도에 이정덕 선생이 임용돼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고려대학교 건축의 많은 어떤 기조를 이제 이끌어 나갔다고 할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궁금했죠. 왜 박동진 선생이 그러면 고려대학교 건축과가 설립되면 와서 가르칠 법도 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동진 선생은 1899년생인데 건축과가 설립될 당시 이제 65세 이미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었죠. 당시 이정덕 선생은 이제 33살 정도 된 아주 젊은 피에 막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고려대학교 건축에 이른바 마스터 플래닝이라는 게좀더 구체적으로 도입되고 여러
건축의 규칙들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른바 대상용지 계획이라고 이분이 사용한 말을 따른다면 그런 게 있는데, 대로가 이렇게 기존 대로가 있다면 이것을 수평 띠로 이렇게 나눴어요. 띠로 나눠서 이 도로와 가까운 측면은 레크레이션 시설, 여가나 이런 시설. 그래서 결국 이쪽에 학생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는데, 그런 여가적인 과외적인 활동을 하는 시설이고, 여기 이제 운동장 있고, 여기에 작은 또 다른 광장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 띠에는 뭐 행정시설, 그 다음 뒤에는 교육시설, 그 뒤에는 연구시설, 그 뒤에는 기숙사나 주거시설, 이런 것을 이렇게 놔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숙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뭐몇 가지 마스터 플래닝의 기조가 있다면, 대운동장 주변, 특히 본관과 도서관, 서관이 있는 이 주변으로는, 이걸 둘러싸는 측면은 기존 건물들과의 연계성, 그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탑을 기조로 한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한 단계 켜를 벗어난 그 뒤에는 좀더 현대식 건물들을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학생들이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까지 쉬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 또 아주 멀리 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학생들도 이쪽 저쪽에서 저쪽까지 막 뛰어가고 힘들게 다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한동안 굉장히 중요한 그 보이지 않는 룰로 작용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건축적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아이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중심축을 강조한 건데요. 본관이 있고 대운동장이 있고 굉장히 중심축상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긴 있었어요. 문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허름한, 제대로 된 문이 아니었죠. 지금 이렇게 좀 허름한 문이 있었고, 이쪽 문은, 정문은 사실 많은 이들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바깥으로 갈수록 사람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등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학생들도 주로 신설동 쪽에서 와서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죠? 여기 우리 학생회관 옆에 있는 쪽 문인가요? 그쪽 고대사거리 있는 그쪽 가까운 문이 사실상 정문처럼 많이들 이동했던, 사용했던 문인데, 거기에 이렇게 문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정덕 선생이 이제 중심축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문은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런 마스터 플래닝을 세우기 이전에 1965년도에 학교 창립 이제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우회가 많은 기여를 계속 우리 하고 있는데, 교우회에서 우리에게 변변한 문이 없으니 문을 좀 설립하자, 그걸 기념해서. 그래서 고대신문을 열심히 제가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문을 위해서 현상 설계를 딱 내요. 고대신문에다가 이러이러이러한 문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응모해라. 이제 건축가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응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합건축의 김만성이라는 건축가가 여기 응모한 것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렇게 문을 이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지금 정문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강당 있고 서관 건물이 보이듯,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대사거리 쪽에 그 문에 이런 가장 이제 처음에 이 고대 문, 포멀한 문이 세워졌다고 볼수 있고, 아마 이 문을 자세히 보면 그 민감한 사람이라면 딱 간파할 수 있을 텐데, 규모가 지금 우리 정문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의 키를 보면 대략적으로 그 스케일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정문은 중심 축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정덕 선생이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정문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고, 그 건물이 옮겨진 게 아니라 비슷한 같은 디자인으로 스케일을 크게 만든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정문은 아마 세종 캠퍼스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문이 이제 71년도에 중심 축상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정덕 선생이 이제 몇 가지 건물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생회관하고 경영관이에요. 아까 대상용지 계획에서 학생회관 자리에 광장이 있고 여가시설이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거기 이제 민주광장을 두고 학생회관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학생회관도 굉장히 근대주의적인 미학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이큰 계단은 마치 민주광장 쪽이 하나의 그 광장이죠. 그리고 이 계단 이쪽이 무대와 같은 시설이고, 뭐 여기서 학생들 집회를 한다든가 여러 큰 행사를 할때 무대처럼 사용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은 아주 높은 아치가 계속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고딕 건축에 있어서, 물론 여기는 라운드 아치지만 뾰족 아치가 아니라 둥근 아치지만, 고딕 건물의 고딕 성당의 내부를 보면 그 아케이드가 있고 위에 갤러리가 있고 클리어 스토리가 있고 이런 인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인면을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이 있고요. 제일 위층에는 또 다른 층을 이렇게 두고 창문을 설치한 게 마치 그 클리어 스토리를 놓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뭐제 생각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리 상자를 이고 있고요. 근데 또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 에 가면 로버슨관이라고 1966년도에 완공된 건물이 있는데, 그 유형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 아치의 아케이드가 바깥으로 쭉 나온 것이나 그 위층이 있는 것이나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글쎄 과연 이정덕 선생이 이 학생회관 건물을, 학생회관 69년도에 지어진 건데, 참조했을까? 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버슨관은 미노루 야마사키라는 그 일본계 미국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데, 야마사키는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쳤는데, 이정덕 선생이 워싱턴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건물을 설계한 미노루 야마사키는 굉장히 비운의 건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프루트 이고 하우징 아파트를 이제 설계를 한게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건물인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작을 알렸던, 아니면 근대 건축의 종말이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폭파될 수밖에 없었던 건물이 바로 야마사키가 설계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9/11 테러의 대상이 됐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건물이 또 하나는 테러리즘의 타겟이 되기도 했고, 굉장히 비운의 건축가인 것 같은데,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고려대학교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다른 건물, 대칭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경영관 건물입니다. 이정덕 선생이 학생회관에서는 그 화강암의 외장을 하지 않았지만, 경영관 건물에서는 모서리 부분에 그 화강암을 붙여서 앞에 있는 석탑과의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학생회관 건물은 굉장히 우아한 여성적인 건물이고, 경영관은 뭐 이른바 아폴로 발사시에 날랜 뭐 선이 살아있는 남성적인 건물이다.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둥이 점점 넓어지고, 여기 이제 작은 멀리언 수직 부재가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아름다움을 사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그 멀리언이죠. 근데 지금은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사실 다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연계 캠퍼스에는 이 당시 이제 과학도서관을 설계를 하는데, 과도관은 당시 또 다른 건축과 교수였던 박윤성 교수님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과도관이 이슈가 됐던 건 여기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첨단 과학 고대 이상을 여기에 처음 보여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캠퍼스가 더 확장되고 이제 건축이 더 현대화 돼 가는
과정인데 특히 뭐 세종 캠퍼스, 당신 서천 캠퍼스라고 불렸죠. 세종 캠퍼스가 이제 확립되고 또 녹지 캠퍼스가 개발되는 게 이제 양적으로 고대 캠퍼스가 확장되는 걸볼 수가 있고, 과학고대라는 명칭에 발맞춰서 1996년도에 테크노 콤플렉스가 조성되고 자연계 캠퍼스가 좀더 이제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게 서창 조치원 캠퍼스, 세종 캠퍼스의 처음 마스터 플랜 계획이고요. 그다음 안암동 안암 캠퍼스의 이제 녹지 부분이죠. 그래서 잘 보면 이쪽 부분이 자연계 있고 이쪽 인문사회계가 있는데, 그 자연계와 인문사회계를 뒤로 해서 산자라고 해서 이제 띠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근데 연결해 준다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산자라고 있어서 이 녹지 캠퍼스를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예술계 대학을 고대에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계 대학을 이 녹지에 둔다,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 등을 두려고 했는데 뭐 그대로 실현이 안 됐죠. 근데 이쪽에 보면 이제 병원하고 의과대학 건물 있고, 지금 종합운동장 있고 노천극장 있고, 근데 지금 노천극장은 화정체육관이 여기에 세워졌고요. 이 부분에 이제 기숙사가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병원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뭐잘 아시다시피 고대병원은 그 이전에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제 병합하면서 그 해와동 명륜동 그쪽에 병원을 설립했었는데, 이제 80 이게 이제 90년 91년도에 안암병원을 설립하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노천극장이 여기 보이죠. 노천극장 있고 녹지 운동장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생명과학대학, 당신 이제 농과대학 건물이었는데, 예, 그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노 콤플렉스를 자연계에서는 완공을 하게 되는데, 산, 학, 연이 함께 그 공존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교육이나 아니면 산업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지로서 국내 최초로 이런 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죠? 산학관이고 공학관이고 나중에 이른바 뭐 제2테크노 콤플렉스라고 해서 여기 창의관이 설립돼 있고요. 지금 과학도서관 그리고 기초과학관 있는 모습이고, 나중에 여기 이제 하나스퀘어가 설립이 건축이 되죠. 이게 공학관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건물들이 그 이외에 다양한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는데, 이게 테크노 콤플렉스가 완공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공대학 건물이, 이공대학이 이제 한쪽은 이과대, 한쪽은 공과대학이 사용했는데, 공과대학이 다 공학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고, 이과대학은 또 새로 이제 지은 이학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공대학은 이제 제2공학관으로 명명되고요. 다른 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그 유형의 건물을 볼수 있는 게 이제 인천기념관. 이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촌 선생을 기념하면서 91년도에 인천기념관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당시 뭐 학생들은 이걸 4.18 기념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세히 이 건물을 잘 살펴보면 본관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본관하고 도서관 건물을 잘 융합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좌우 대칭에 그런 전체 건물 구성을 보면 본관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쪽 한쪽 면만을 놓고 보면 도서관 건물의 그 형태하고 아주 유사해요. 중앙탑이 이렇게 튜렛이 있고 뭐 여장이 다 있었지만, 또 한쪽 끝 인면에 놓인 돌출창이라든지 이런 소첨탑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은 또 도서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인천기념관은 처음 안암 캠퍼스를 신축하고 개발할 당시에 첫 번째 석탑 건물들을 잘 조합한, 매우 정교하게 조합한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옥의 티라고 할까요? 뭐 제가 볼때좀 T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에 있는 이 곳, 이 석탑 외장에 정교하고 미려한 건물들하고 뒷부분에 같이 있는 그 대강당 부분이죠. 그 부분의 접합이 그다지 말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부분까지는 화강암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잔다듬해서 붙였고 이 부분은 이른바 외단열 그 갑자기 제가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실제 돌이 아니고 이렇게 톡톡 하면은 통통 소리가 나는 그 외단열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이질적인 접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 까닭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뒤 건물까지도 다 이걸 화강암으로 둘리기에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것이고, 근데 평면 자체를 볼때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천기념관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석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고스란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실제 인천기념관의 기능을 보면 대형 뭐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대형 강당이 필요한데 그런 상징성과 실용성이 사실 함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융합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다소 이질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양상은 이제 90년대, 85년부터 2000년대까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양식이 인천기념관처럼 이렇게 탁 튀어나온 그런 유형. 그리고 한옥,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이 한옥 건물이 딱 튀어나온 유형은 전체 흐름에서 좀 많이 탁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건물 이 자리 잡고 된것 자체가 어떤 민족문화원 지금 한국학관이라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한옥을 그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팔짝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아마도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바깥에 이제 울타리가 있고 외산문을 문을 또 설치를 해서 자신의 영역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적으로 보면 건축 역사적으로 볼때 철근 콘크리트로 한옥을 모양만 이렇게 따서 짓는 게 정말 타당하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건축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 정신을 아니면 고려대학교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주 이제 다른 또 건축적인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특히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조금 더 고려대학교 상징성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좀더 현대화된 현대적인 시설들을 더잘 첨단의 시설을 더잘 구비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100주년 기념관이겠죠. 뭐 100주년 자체를 기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딕 양식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서 건물을 설계했고,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그 아트리움이 아주 최첨단의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그 아트리움이 있는 건 이런 과거의 고려대학교의 어떤 상징성하고 현대적인 그 시설을 같이 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대 전체적인 건축적인 관점에서 볼때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면 아마 중앙광장 개발인 것 같아요. 38년도에 큰 대운동장을 여기 만들었지만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었죠. 학생들이 다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또 학생들이 모여서 뭐 학생 운동을 한다든가 다양한 목적의 공간. 또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백의 미랄까? 아까 서원에 있었던 강당, 동제 서재 앞에 있는 마당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엔 찬반 양론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앙광장을 개발할 때. 그런데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제 현 시대는 보다 캠퍼스가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게 아니라 오픈된 지역 주민들과도 교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대운동장을 외부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캠퍼스를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이 고대 캠퍼스를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하 3층까지 이렇게 개발 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대운동장 그 레벨보다 이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지면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권위적인 측면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운동장에 있을 때는 정문에 딱 들어섰을 때 대운동장을 쭉 둘러싸면서 나무 관목이 이렇게 있어서 사실 본관의 윗부분밖에 보이지 않았고 대운동장 자체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대운동장을 따라서 쭉빙 둘러서 이렇게 대운동장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딱 오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직접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주민 친화적이고 개방된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광장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많이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광장 개발은 많은 여타 대학들이 와서 참조하고 캠퍼스 지하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효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계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스퀘어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외부 공간 또 지하 공간을 조성을 한 거죠. 하나스퀘어의 이제 아트리움 부분이고요. 근데 고대를 와가지고 보고 좀 참조를 했던 대학 중에 이화여자 대학이 있는데 이화여자 대학이 ECC라고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인가? 뭐 거기도 이 땅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그 주변을 복합 단지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하광장 개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판을 조금 더 크게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몇 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지명 현상 설계해서 도미니크 페로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당선이 돼서 아주 멋있게 건물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건물 가운데 대표적인 아주 현대적인 건물을 꼽는다면 조금 작은 규모지만 저는 이제 타이거 플라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과외 시설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어떤 책임감이나 무게감에서 좀 탈피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규모도 작고 대지도 협소해서 아주 쐐기 모양의 작은 대지죠. 거기에 유리로 아주 날렵하게 건물을 지었고요. 그래서 아주 뾰족한 말 그대로 따지면 첨 단위죠. 끝이 뾰족한 그런 건물을 지었고 유리의 개방성이나 투명성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는 뭐 상점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좀 릴렉스한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 사과 조형물은 과연 언제 왜 생겼을까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올려진 거라고 하는데 조형학부의 강희덕 교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이 날카로운 면이 정경대학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아니 우리한테 좀 뭔가 좀 불안하다 해서 그걸 좀 상쇄할 요량으로 이걸 붙였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학생 동아리 여울인가요? 거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이것을 치즈케이크에 토핑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그런데 가장 고려대학교 건물 중에서 포스트 모던한 제스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건물은 추상적인데 거기에 구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은 해성법학도서관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서관 뒤에 있으면서 도서관이 문화재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심의 대상이고 얼마나 이 문화재와의 연계성이 있느냐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던 동원 글로벌 리더십홀은 그대로 그 유형을 따랐다면 해성법학도서관은 그걸 교묘히 피하면서 외부를 이제 징크판, 티타늄 아연판으로 딱 이렇게 두르고 또 앞으로 밑에 지지체가 없는 캔틸레버로 과감하게 딱 이렇게 돌출시켰던 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설계했던 일회건축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 철판이, 금속판이 아주 미끈한 게 아니라 살짝 울게 되는 그 현상이 약간 굴곡진 게이 화강암의 그 굴곡진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그 이외에도 뭐 미디어학관이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경영관이나 이제 새로운 모습의 건물들이 고려대학교에 속속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고려대학교 상징이 고딕 석탑이라면 그게 인문사회계 캠퍼스에 가장 확실한 모본이고 따르는 어떤 규범으로 작용한다면 자연계 캠퍼스나 그 이외의 지역은 훨씬 더 과감한 건축을 하면 어떨까? 과감하고 혁신적이고 특히 과학 사이언스 캠퍼스의 경우는 좀더 다른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를 선도할 만한 새로운 건물들을 혁신적인 건물들도 많이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